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교 2학년, 네, 한참 청춘이죠. 네, 대학교 2학년이고 올해 초에 혁신학교 졸업생 연대라는 새로운 모임을 만들어보고자 친구들과 의기투합하고 있는 이태경이라고 합니다. 혁신학교 졸업생 연대라는 모임을 이제 만들어서 활동을 하던 중 이제 모종의 기회가 되어서 공론화위원회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만든 작업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경험해본 대학생 친구들이 와서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공론화위원회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고 저도 3년 동안의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 대입제도가 얼만큼 학교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대입제도의 미세한 변화가 얼만큼 학교의 생태계를 바꿀 수 있을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최근까지 학교를 다녀봤던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비롯한 지금 현 시대의 입시 제도를 경험해봤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족했기에 저라도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내서 제 후배들 그리고 제 동생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아마 올해 중고등학교를 입학한 친구들에게부터 적용이 된 걸로 아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든지 뭐 뭔가 프로젝트를 하거나 또는 하다못해 뭐 요리를 할 때도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뭐 계획이라든지 레시피 같은 게 있는데 교육과정은 그런 수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저 때까지만 해도 문과와 이과라는 두 개의 이제 줄기로 학생들을 나눴습니다. 문과를 결정한 친구들에게는 문과의 대학 그리고 문과의 직업, 이과를 결정한 친구들은 이과의 대학과 이과의 직업, 이런 식으로 길이 나눠지기 시작했죠. 근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바로잡아보고자 한 겁니다. 문과와 이과라는 정해진 길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게 요즘 얘기하고 있는 고교학점제라는 제도죠. 이제 우리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각자가 하고 싶은 일들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수업을 꾸며보자는 겁니다. 그런 다양한 제도들 그리고 다양한 미래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선 담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제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다양한 내용들을 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 그런 게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의 교육 공약을 통해서도 나왔던 거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교육을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드립니다. 고교 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기업의 블라인드 인재 채용을 확대시켜 학력과 학벌 차별 없는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겠습니다. 중학교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절대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고교 학점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사가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완전히 다른 교실이 열릴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런 다양한 미래 비전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조금 더 행복한 학교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아름다운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게 됐다는 것에 정말 고무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특히 공론화 과정에 함께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건 교육정책만큼 이 나라에 전문가가 많은 분야가 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학교를 한 번 이상 다녀봤고 학교를 한 번 이상 다녀봤으니 모두가 교육에 대한 자신의 경험이 있고 그 자신의 경험과 경험이 너무나도 다르다 보니 그 경험들 간의 충돌 과정에서 다양한 토론과 또는 다양한 갈등들이 생기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것만큼은 합의할 수 있는 지금보다 미래의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것만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요? 제가 지금 뭐 이번 공론화 그리고 2022년
대입제도와 관련해서 되게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 뭐 문제다 하니까 뭐 그래 문제인가 보다. 근데 과연 뭐가 문제냐 이런 궁금증 되게 많으시죠?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그 대입제도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함께 좀 나눠보죠. 얘기가 길었지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